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plus everything. 안녕하세요, P1 하문입니다. 네, P1 하모니는 플러스 1 하모니의 합성으로 팀과 하나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. 네, 이번 앨범에는 첫 번째 앨범에 얘기한 그 부조화스러운 세상이 좀 더 자세히,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부조화스러운, 그 불평등한,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깨볼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다 같이 힘내자, 목소리를 내자, 해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에서 좀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면 해외 팬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, 팬 여러분들과 직접 무대에서 진짜 카메라 앞이 아닌 팬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. 네, 저희 이번 이집 미니 앨범 디사운드 브레이크아웃의 타이틀곡 겁난이는요, 강렬한 드럼 비트와 그런 부드러운 그리고 리드미컬한 R&B의 느낌들이 잘 조화롭게 섞여 있는 그런 힙합 곡으로요, 저희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서 저희의 이번 디사운드 브레이크아웃의 주제를 잘 넣어놓은 그런 멋진 곡입니다. 뭔가 이제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서 처음 해본 작품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P1 하모니로서 보여줄 수 있는 색을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콜라보 해보면서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정말 좋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저는 특히 제가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윤경덕 실장님과 같이 옷을 만들면서 이제 직접 재봉틀로 제공하는 것도 배워보고, 다양하게 뭐 옷의 컬러 매치라던가 뭐 이런 원단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한번 만들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 의상도 저희 윤경덕 실장님께서 제작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영광이고, 앞으로도 혹시 옷 같은 거 만들 기회가 생기면 꼭 같이 작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봤었거든요. 저는 뭐 봤었고 하고 싶었어요. 저는 소통을 라이브에서 뭐 팬들이 댓글 하는 것도 보고 뭐 그걸 따라 해보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그 댓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센스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. 재밌고, 그 재미있는데 그 온라인 미팅 있었잖아요. 그게 그런 지금 상황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쉬운 것도 많이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만 생각을 해서 롤모델로서 보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좀 넓게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뭐 새로운 앨범이 나오던가 아니면 노래를 나오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무대가 나오면 항상 머니팅하고 계속 많은 분들한테 배우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요. 바로 마이클 잭슨 분인데, 이제 그분이 좀 남기셨던 행보나 좀 이제 그분이 음악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행했는지, 그리고 음악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전해주었는지, 그런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뭔가 그런 면모나 그런 행동들을 좀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기호와 비슷하게 딱 한 분을 롤모델로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. 저는 제 스타일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싶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, 그렇게 해서 저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려고 롤모델을 정확하게 지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.
네,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한 분의 음악을 쭉 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지만 여러 가지 장르와 여러 가지 또 스타일의 음악을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 스웰리 분하고 그다음에 스키메스크 분 음악을 조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. 네. 저도 요즘 잘하시고 멋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딱 한 분을 롤모델로 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저도 매번 바뀌고 매번 팬입니다. 요즘에는 이무진이라는 분의 음색에 빠져 있어요. 진짜 장난 아닙니다. 꼭 들어보세요, 여러분. 네. 저도 그게 롤모델 정해놓는 그게 없어서 저는 네 저도 현대일랑 똑같아요. 저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점점 멋있게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딱히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딱히 저는 정의하는 건 없습니다. 저희의 다음 행보, 지금은 이제 저희가 2집 활동을 정말 성공적으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끝내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일 수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스하모니의 연작 테마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메시지들도 더 전달해 드릴 게 정말 많으니까 네, 아마 저희의 다음 행보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2집 앨범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더 뭐라고 해야 돼요? 지금 되게 세졌잖아요. 근데 더 갈려나야 뭔가를 네 나오지 않을까요?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. 그래서 팬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올해 팬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는 걸 바랍니다. 오. 네,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